여기 빛바랜 필름이 있다. 누가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필름을 기록한 듯한 노트도 있다. 암호 같은 글씨는 알아보기가 수월치 않다. 필름을 영사기에 건다. 화면이 나타나면 누구의 작품인지 알게 될 것이다. 신성한 화장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독특한 억양의 대사와 잡음이 섞인 흑백 필름. 영화감독 김기영. 그를 만나려면 우리는 흑백 필름의 침묵과 오랜 세월을 이해해야만 한다.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때는 1997년 가을. 꽤나 역사가 오래된 한옥의 서재로 손님이 찾아든다. 손님은 주인에게 다짜고짜 묻는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한다. 내 영화는 이 부원 부스럼을 바깥에서 약을 바르고 만진 것이 아니라 째가지고 속을 표현은 그런 형식을 취해와서 그걸 다들 나보고 요새 와서 카트 영화라고 하는데 나는 그 진실을 배주려고 숨은 걸 다 적혀놓고 그걸 배려고 그 애썼는데 요새는 그땐 그걸 갖다 상당히 뭐 끔찍하다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나는 그 해박적으로 그런 사실과 진실을 배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들 뭐 느껴지는지 모르죠. 해부학을 이야기하는 영화감독. 손님은 다소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집을 나온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원로 영화감독 김기영 씨가 오늘 새벽 자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서울 명륜동 자택에서 발생한 불로 부인과 함께 숨진 원로 감독 김기영 씨. 우리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김기영 감독의 불꽃 같은 삶은 최근까지도 영화 악녀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짧은 만남과 갑작스런 작별 인사. 그것은 비극 영화의 극적인 결말 같았다. 그의 죽음은 파주에 있는 한 합작묘를 보고서야 영화가 아닌 현실로 나타난다. 향년 79세.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한국 영화계의 원로 김기영 감독. 그는 이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고 김기영 감독, 그에게 부여된 수많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그의 이름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충무로의 기인이라는 무수한 소문을 몰고 다녔던 김기영 감독이지만 그의 진면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작품과 인터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살아생전 못다했던 이야기를 그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97년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의 영화감독으로서 첫 번째 회고전의 주인공이 된 김기영 감독. 그때 그는 재기를 선언하고 있었다. 작품을 하냐? 한여, 화녀, 중녀 이번에 악녀를 하려고 해.
신인선물. 예, 어떤 가제가 또 기가 막힌 여자 나오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약속한 새 영화 악녀는 미완의 작품이 되었다. 그의 명륜동 집터가 유료 주차장으로 변한 지 다시 1년. 유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불에 그을리고 물에 젖은 시나리오들. 그 속에는 반세기 김기영의 영화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덧없는 작별을 예감이라도 한 듯 살아생전 아들에게 미리 써놓은 유서 한 통도 들어있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돌아가기 전까지도 나는 일생을 행복했다. 나는 후회가 없다. 너희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은 그 영화를 하시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 하실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적이셨고 뭐 연세가 그때 80대 되셨지만은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건강도 좋으셨고요. 체력이 또 대단하셨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렇게 그의 마지막 외출이 되고 말았다. 김기영 감독은 평생 31편의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이 한여 시리즈는 그에게 한국 영화사상 독특한 스타일리스트이자 영화 작가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선사했습니다. 영화 감독에게 작가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최고의 천사입니다. 그것은 여러 작품에 걸쳐 일관된 주제의식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궈낸 영화 감독에게 부여되는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웬일이? 추워서 더 밖에 못 있겠어요. 넌? 담배 하나 줘요. 영화 한여의 시대적 배경은 산업화가 시작되던 1960년대. 혹시 여러분 중에 피아노 개인 교수 받을 분이 찾아오시면은 성의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아노를 장만했는데 미천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직공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남편과 부업으로 집안 살림을 일군 부인. 그들의 가정에 한여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몰락한다는 줄거리의 영화다. 여기 들어오셨으면 약속하세요. 나도 피아노를 배워주고 미스터 모냥 껴안아도 주겠다고요. 한여 영화 보고 조금 충격받은 게 그때 그런 영화가 없었죠. 없다는 건 우선 형식미가 아름다웠고 근데 지금 한여를 보면 그때 보던 충격하고 또 좀 달라요. 왜? 영화는 날로 달라지고 그러니까 포맷, 그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지만 이야기는 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참으로 그 김기영 스스로가 그 창출해낸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심리, 부부관계의 알력이랄까 뭐 이런 게 아주 한 사건을 통해서 섬세하게 그리고 경이롭게 표현이 된 거죠. 솔직히 남자란 야비한 동물이라고 하세요. 실수로 한여를 건드린 주인 남자를 둘러싼 한여와 주인 여자의 갈등 관계. 한여는 그들의 심리를 첨예하게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를 동부인하여 보시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신 덱은 없습니까? 부부 동반하여 처음부터 보시오. 이것은 당시 신문에 나타난 광고 문구다. 김기영의 한여는 60년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한국 가정에 파문을 던지며 그를 남다른 감독으로 구분케 하는 시발점이 된다. 그의 영화가 당대에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는가는 60년대를 대표하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윤묵 감독님의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나운규의 아리랑부터 시작되는 이제 민족주의, 리얼리즘,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영화죠. 하나의 어떤 그 국가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판적 리얼리즘이라고 이제 얘기가 된다면은 김경 감독은 이제 그 당시에 작품을 만드실 때도 뭐 평론가 이영일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커다란 영화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에 숨어있는 어떤 그 미시적인 정치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게임이라 그럴까, 이런 그 미시 권력을 굉장히 잘 다루신 분인 것 같아요. 언제나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로부터 10년 뒤 김기영은 한여의 속편격인 환여를 들고 다시 한번 여자 이야기를 시도한다. 이농현상이 시작되던 1970년대 시골에서 상경하는 처녀들이 될 곳이라곤 식모와 버스 차장, 호스테스밖에 없던 시절이 영화의 배경이다. 김기영은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등장시켜 또다시 흑백 영화의 한여를 칼라 영화로 탈바꿈시킨다. 그는 왜 여자의 심리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영화 관계는 영화 관계 이런 것이 모명화 아닌데 전부 다 여자거든요. 그 역시 그 여자한테 배주려고 그 행운을 맡기려고 그 그래서 그런 여자를 주로 다른지 모르고 또 하나 그 가정을 내가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가정 내부 얘기를. 예. 김기영은 남녀 문제야말로 당시 주제를 잃어버린 세계 영화 조류 속에서 가장 좋은 테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소재들을 신문 사회면이나 현실에서 구했다. 김기영의 여자 이야기는 환여에서 끝나지 않았다. 1972년 충녀라는 기괴한 제목의 영화를 내놓으면서 그는 악녀 전문 감독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간다. 그 영화는 명보극장 사장 살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좀 괴기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굉장히 그 해부학적으로 작품을 해석해요.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표면에 내세우는데 그 사람은 인간이 감추고 싶은 것들을 도마 위에 놓고 해부학적으로 다뤄나가는 거죠, 리얼하게. 그런데 예. 그 리얼하게 그려나가면서 사회와 접목을 시키죠. 그가 남긴 작품은 총 31편. 1960년 한여에서 시작된 악녀 시리즈는 70년대 환여, 충녀, 수녀를 거쳐 80년대 환여 82, 육식동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진다. 영화감독 김기영. 그가 10년 주기로 위험한 여성상을 등장시켜 끈질기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근대화가 가진 위선에 대한 풍자와 야유, 그리고 고발이었다.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려들기도 쉽고 때에 따라서는 폐가 망치라는 수도 있죠.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매한 거. 그의 영화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였습니다. 영화는 한여가 주인집 아들에게 쥐약탄 물을 먹여 죽게 하는 데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언제나 사건이 발생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음모의 공간이었다. 내 책에 준다. 못쳐 손톱 하나. 어딜 가요? 내 차한테 간다. 부탁이 있어. 이걸 살아서 안 들어주면 죽어도 못 죽어. 꼼꼼하게 계단 씬을 그려놓은 그의 영화 노트는
그가 치밀하게 계산된 영상의 미학자임을 입증하는데. 그 공간 설계는 1982년에 발표된 환여 82의 라스트 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김기영은 항상 세트 촬영을 고집했다. 마치 연극을 영화로 옮겨놓겠다는 듯이 그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과장된 대사와 연기 연출로 인물의 심리를 극대화시켰다. 60년대 초에 나왔던 한여 같은 영화를 보면 이미 그 이야기 자체도 꽤 그 앞서간 이야기였지만 2층과 1층의 공간을 나누고 그 연출해가는 그 스타일이 다른 그 당시의 종래 한국 영화와는 다른 어떤 그 굉장히 그 뛰어난 면모가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화라는 게 그 이야기만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고 편집이나 카메라나 뭐 어떤 화면 구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 전달하는 차원 이상의 어떤 깊이 같은 거를 그 추구할 수 있었던 그 저래 김기영 감독의 영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는 그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독특한 스타일을 영화의 컷마다 치밀하고 섬세하게 담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괴종시계를 통해 무력한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닭장에 갇힌 수백 마리의 닭이나 수백 마리의 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수백 개의 알사탕으로 세계 영화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을 창조해낸다. 형식 면에서 도저히 그 우리는 그분의 작품을 흉내내고자 해도 흉내낼 수가 없는 도무지 그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영화를 해냈거든요. 그렇게 그 자기 세계를 그렇게 확실하게 구축해낸 해내고 그걸 또 성공적으로 해낸 감독이 우리 감독 중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훌륭한 감독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 영화 촬영 감독으로서 1인자로 불리는 정일성 감독. 그는 김기영 감독과 7편의 작품을 함께하면서 그가 특히 조명에서 뛰어난 실험가이자 창조자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영화의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그 굉장히 그 사람은 중요시해요. 그 연기자를 아름답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쪽보다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창출해낸다. 가령 한여로 나온다. 수리꾼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연인 연기자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극중 인물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극중 인물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조명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을 해부하면 검은 피가 흐른다고 역설했던 김기영 감독. 그는 인간 내면을 수십 가지 색깔의 조명으로 살려내고자 애썼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서구 표현주의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고 묻곤 했다. 그 영화를 누구한테 배거나 또 영화를 누구한테 지도받은 거 아니고 그 내가 뭐 학교시설 쪽 뭐 책도 영화도 그런 소재들이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이 영화에 그 나타난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무슨 주인이 무슨 그 그런 건 제 자신 둘 수도 없고 또 붙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욕망을 파고들어가 그 속에 내재한 검은 악마적 속성을 통쾌하게 파헤친 해부학자의 면모를 지녔던 김기영 감독. 사람들은 김기영 영화의 남다른 점을 그의 숨은 이력에서 찾곤 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기 전 김기영은 의사였다. 당시 경성치과 의전으로 불렸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쟁 통해 부산 피난지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김기영. 의사 시절의 경험은 영화 감독이 된 다음에도 영화 속의 해부학적 기질을 살리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나 평양 고보를 마칠 때까지 김기영은 예술에 다재다능한 영민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주가 많으면 소학교 선생밖에 못 된다는 말에 의대로 진학. 대학 시절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대학 연극 운동의 선봉으로 활약했다. 그를 영화로 이끈 사람은 고등학교 선배였던 극작가 오영진이다. 그의 추천으로 미군에서 공보 영화를 만들다가 1955년 우리나라 최초 동시녹음 영화인 죽음의 상자로 영화 감독에 데뷔한다. 전후에 상처입은 영혼들이 영화를 통해 위로받던 시절이었다. 그 시대는 이 우리나라 영화계 영화맹인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요. 1년에 영화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우나 스텝이나 기술자나 전부 다 내가 새로운 손을 뽑아가지고 양성해가지고 써서 영화를 그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필름도 수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수단하고 기한에 지인해서 내비는 필름을 주소다가 이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그 이용철 가마서 하는 그 뉴스 카메라에 쌓아 뭐라고 그걸로 그 영화를 찍은 거지. 데뷔 이듬해 김기영은 조선시대 한 고을에서 일어난 사랑과 탐욕의 문제를 성과 죽음과 결부시킨 양산도를 들고 본격적인 영화 감독으로 나서게 된다. 1961년 반전의식을 그린 흥행작 현애타는 알고 있다를 만들기까지 그는 충무로의 이례적인 존재였다. 도제 수업을 거치지 않은 의사 출신의 감독.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줄거리와 색다른 화면 구성으로 충무로의 자극제가 되었고 고려장 또한 그런 작품 중 하나였다. 이분의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을 하나였던 그 커다란 주제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근대화 속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완고하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전통이랄지 전근대랄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그 뛰어난 점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 60, 70년대식의 근대화 찬양론자도 아니고 또 전통 복고주의자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세계가 얼마나 그 위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목을 조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출발점도 알고 보면 50년대를 풍미했던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이었다. 남들과 비슷한 출발을 한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기영 프로덕션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의 집 대문에 걸려 있었던 유성 영화사 간판까지 그는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고수해냈다. 충무로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주 자기 집을 영화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차고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스텝 캐스트는 모두 그 프로가 아니고 김기영을 따르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을 다 모아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서부터 모두 그 스텝들을 그러니까 김기영 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총지휘해서 영화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또 자기가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을 만큼 투자하고 자기가 벌 만큼 벌고 그래서 60년대 화려한 김기영의 왕국을 건설했죠. 영화배우 김지미, 안성기, 윤여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배우를 발굴해낸 김기영 감독. 계약 조건이 참 이상했어요. 한 달 동안
김기영 감독님을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만나는 조건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생각에 왜 신인 때니까 영화도 또 하고 싶고 주인공이 되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주인공을 다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한 달을 설마 뭐 매일 한 시간씩 만나겠나 뭐 그냥 자기도 지겨우니까 조금 만나다 말겠지 그래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이 뭐예요? 한 달도 더 넘었나 봐요.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얼마나 놀러 갈 때도 많고 제가 바빴겠어요. 너무 지겹잖아요.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그게 그분의 연기 지도의 한 방법이셨어요.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환여라는 영화를 촬영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씬을 하다가 제가 막혀서 웃는 장면에서 김기영 감독님의 생각하고 다른 웃음을 웃으면 나한테로 오셔서 그때 나랑 미수윤이랑 만나서 어디서 무슨 얘기할 때 미수윤이 웃었던 웃음, 무슨 영화관에 가서 무슨 영화 볼 때 어떻게 했든 그 손, 그 얼굴, 그걸 이렇게 다 집어내셨어요. 감독 하길종처럼 열렬한 숭배를 보내는 후배도 있었다. 그러나 김기영에게는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잇는 후배 감독이 없다. 그는 충무로에서 고독한 혼자였다. 그의 대표적 한여의 내용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일반인의 정서를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90년대에 들어 김기영 감독은 일군의 매니아들에 의해 컬트 영화 감독이라는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김기영 감독은 살아생전 자신이 컬트 감독으로 불리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의미의 컬트 영화와는 달리 김기영 감독의 영화는 발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컬트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전통이 단절되고 기록이 비체계적인 채로 남아있는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대변하는 사례의 다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대 김기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컬트 감독으로 불렸다. 그때마다 그는 차라리 독립영화 시조라 불리길 원했다. 시조가 됩니다. 아, 무슨이야. 제 예산 가지고 돈 안 드리고 영화 매기는 거. 그건 제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앞으로 자유하겠습니다. 모두를 저를 따라주십시오. 자기 생명권. 하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1970년대 신문을 들추어 보면 김기영의 영화 환여와 총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 쉬리에 버금가는 흥행작이었다. 극장 입장료가 250원이던 시절 사람들은 김기영 영화를 보려고 너도나도 몰려들었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김기영 감독 본인은 그 하녀나 충녀나 뭐 이런 환녀나 이런 그 여자 나오는 그 시리즈 영화에 대해서 본인은 그냥 재미있는 영화라고 재미를 주려고 한 영화일 뿐이라고 이제 폄하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그분이 그 의식적으로는 부정했으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무의식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막 그 일어나고 있었던 그 기획 간의 갈등 같은 거를 그런 이 소재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히 또 잡아냈다는 점에서 이제 후대에 지금 그 영화를 볼 때는 아 그런 60년대나 70년대 그 근대화 와중에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가정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첨예한 기획 같은 것들이 그런 치정극으로 혹시 우화처럼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71년 작품 환여는 제8회 청룡영화상에서 각 부문을 휩쓸며 신인 윤여정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주게 된다. 이듬해 충녀는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에 진출하여 특별작품상과 최고 인기 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그는 기괴한 컬트 감독이라기보다는 남들과 어울리길 꺼려하는 고독한 기인에 가까웠다. 사교 시간을 아껴가며 그는 영화에 쓰일 의상을 디자인하고 시나리오를 고치고 촬영 콘티를 꼼꼼하게 챙겼다.
영화 타이틀을 비롯해 신문 광고에 쓰일 광고 포스터까지 직접 디자인했다. 도안은 물론 카피까지 자신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자이자 일 중독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일러 아마추어라고 불렀다. 처음 다 새로운 사람 갖다가 데리고 시작한 것부터 벌써 아마추어고, 또 자기가 영화 하고 파서 그 의욕이나고 저 시야류가 됐을 적에 움직이니까 1년에 하나도 움직일 때고 2년에 한 번도 움직일 때 있고, 또 일단 프로 그 제작사에 가서 일 안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기 학품 거 그 사업 쪽이라는 거 상품 막 그런 건 떠나서 못된 음행이니까 아마추어 되기라고 얘기했어요. 60년의 한예에 이어 70년대의 환희와 충렬을 성공시킨 김기영 감독. 그러나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암흑기가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유신시대. 정확히 말해서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이 선포되고 영화법이 개정되자 김기영 감독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견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의 김기영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감독의 이름만으로 다른 영화사에서 기획한 연출을 맡아서 했을 뿐입니다. 영화 2호도는 김기영이 70년대 유신 시절에 만든 영화 중 수작으로 손꼽히는 문예 영화다. 누구를 줄까? 누구를 줄까? 이 시체는 내 것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부탁한 거야. 난 아무한테도 부탁한 것 같다. 싸워라! 1978년에 나온 영화 흑.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우리가 알던 이광수의 소설과는 사뭇 달랐다. 김기영 감독이 만든 문예영화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원작하고 대단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영 감독이 만든 이어도나 또는 그 이광수의 원작을 만든 흑 같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원작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하게 김기영화 시켜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그 대다수의 당시의 한국 문예 영화들,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틀을 그대로 답습했던 영화들과 달리 문학을 결국 하나의 소재로만 취해서 그걸 자기식의 어떤 영화어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의 상상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화 반금년은 검열로 반 이상이 잘려나갔고 만신창이로 개봉되는 불운을 맞아야 했다. 대규모 로케이션 촬영을 시도한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와 레네 에가의 흥행 실패는 그를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으며 잦은 이사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버님이 영화를 할 수 없었던 시기 같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에서 그 영화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개 회사한테 제작권만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공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말하자면 반공 우수 영화에 대해서만 그 수입 쿼터를 주면서 여러 가지 그 영화계를 그 제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버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영이 흔들릴 때마다 기대었던 여인 김유봉. 그녀는 김기영의 연인이자 아내이자 재정적 후원자였다. 그들은 대학 시절 연극반의 연출가와 주인공으로 만났다. 두 분이 열렬히 사랑을 하셔서 결혼하실 때 두 분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게 어머니가 평생을 아버지를 두 분이 사랑하시게 되고 아버님을 그 추종하신 그런 약속이 되는데 서로 예술로 일평생을 삽시다 하는 서로 약속을 해서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뭐 저희 형제들 다 연애 결혼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그 연애라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걸 이제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런 연애라는 감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 김유봉은 김기영의 여여여 작품의 원작자이자 김기영 영화의 날카로운 비평가였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내 김유봉은 예술의 뜻을 접고 치과의사이자 영화 제작자로 나서게 된다. 그런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일까. 김기영이 직접 그리고 인사말까지 적은 수제 연화장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평생 영화밖에 몰랐던 남편. 어쩌면 1997년의 김기영 회고전은 김기영이 아내에게 바친 최고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편이 그늘에서 그저 이렇게 숨어서 살면서 그저 남편이 좋은 작품 바라는 것을 그저 기원하면서 또 그걸 희망 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저 필름이 온전치도 못한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러 오셔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살고 만들고 우리 편의 뒤에서 여전히 힘으로 영화했습니다. 우리 저 처갓집이 한 도서는 게 나란하게 됐어요. 그만큼 저 집에서 도와줘서 영화를 했고 그 영화 완성돼서 극장에 자막에 놓으면 우리 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만한 것이 나왔지 하고 얼마나 잘 고생스러웠을까 하고 말이죠. 그는 서서히 자신의 고집을 꺾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권택이나 배창호 같은 후배 감독들이 속속 부상하면서 김기영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갔고 영화계의 여건은 70년대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 육식동물을 끝으로 14년 동안 김기영 감독은 재기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시나리오 작업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종로구 탑골공원 뒤편. 낙원동은 80년대 김기영의 좌절과 희망이 녹아있는 공간이다. 나이 60을 넘긴 그였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낙원동의 허름한 여관에서 시나리오를 쓰며 보낸다. 그가 남긴 수많은 미발표 시나리오. 이 작품들에는 60년대 이후 김기영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여자의 심리를 쫓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김기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옆구리에 끼고 제작자를 찾아 충무로를 뛰어다녔다. 그러나 제작사들은 선뜻 김기영에게 돈을 대려하지 않았다. 관객들의 취향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80년대 후에 그 영화계는 상당히 이제 그때는 그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그 이전에 거의 뭐 수십 배로 증가한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영화를 제작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에 자신이냐. 나는 제작면에서 영화를 가장 싸게, 가장 품질이 높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작품을 쓰시고 그래서 다시 마치 연마한다고요. 연마하시고 연마하셔서 마지막 그 크랭크인이 바로 직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1984년 김기영은 두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다. 촬영 전부터 내용과 제목이 일체 비밀에 붙여졌다. 아직 비밀이 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는 있지만 아직 생각지 못했어요. 이 작품에서 배우들이 모두 신인들로 이루어졌는데 뭐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직업 영화 배우냐 이제 탤런트들이 너무 맹렬해진 연기를 해서 부담을 느끼길래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연기를 배울 줄라고 그래 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전 같지 못했다. 그는 이 시기의 작품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재미삼아 만든 영화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다. 그는 육식동물과 바보 사냥을 끝으로 충무로에서 잊혀져 간다. 그로부터 14년, 1997년은 김기영의 해였다.
일본에서 열린 한국의 2대 거장전과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 그는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뭐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뭐랄까 저희가 보기엔 막 씩씩하시고 진짜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뭔가 추진하려는 그런 거. 그리고 그 부산 영화제에서 평가받기 이전에도 그 아버지가 새로 하시려는 그 작품이 스폰서가 이렇게 마련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작품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죠. 좋아하시고. 평생을 쉬지 않고 영화에 몰두한 김기혁.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메가폰을 놓지 않은 영원한 현역 감독이었다. 다음 작품은 같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묵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헤어져서 불과 며칠 후에 그 사람이 고인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참 한국 영화계의 손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은 내가 평소 그 사람 한 영화 작가로서 존경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작품 나올 때마다 그래도 충격과 그 새로운 신선함과 또 새로운 모더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고 악녀의 제작자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김기영 감독. 8순을 앞둔 나이에도 마치 신인 감독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하던 그는 자신의 영화의 결말처럼 비극적이고도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한평생은 영화예술과 사랑하고 또 싸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영화밖에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없지만 그가 남긴 기억과 그 김기영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가 1997년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김기영 회고전을 기념해서 남긴 손자국. 이 손자국은 어장 김기영 감독이 한국 영화사에 남긴 커다란 궤적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금년에 잘 불러주셔가지고 저보고 다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게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화를 해보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작품 하나 꼭 내놓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작가 김기영. 그는 굴절 많은 한국 영화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거인이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형식과 주제를 지녔던 필름의 해부학자. 그의 작품들은 개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베를린 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세계 영화제에서 부활하고 있다. 시대를 앞서 살아 외로웠던 그는 이제서야 진정한 시네마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